네,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우름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에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전 5.16이나 12.12 사태처럼 완전히 정권을 엎어버리는 쿠데타는 아니었고요. 친이 쿠데타 형식으로 계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친이 쿠데타가 뭐냐면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 반정부 세력이나 야권 세력을 무력으로 몰아내는 행위 등을 보고 친이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2017년에 발생하려고 했었던 친이 쿠데타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이 2017년 친이 쿠데타는 기무사에서 실제로 문건이 작성되고 기획되었습니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 전국 각지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상당히 전국이 시끄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죠. 근데 이때 기무사에서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이 난다면 계엄령을 선포해서 친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군부의 말을 들어보자면 혼란을 막기 위해 준비만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3-4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군부에 대한 부대 배치 계획을 좀 보자면요, 24단과 34단 그리고 1공수여단을 서울에 배치하고 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청사, 국회의사당, 국방부,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배치를 하고요, 2기갑여단과 5기갑여단, 9공수여단을 경기도에, 8사단과 13공수여단을 충청도에, 11사단과 3공수여단을 강원도에, 26사단과 11공수여단을 전라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기사와 7공수여단을 경상도에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대를 각 지역에 배치해 국회와 정부부처 그리고 지자체를 장악하기로 한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었는데요.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이 계엄령을 풀 수 있는 견제장치가 국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국회를 장악해버리면 권력을 완전히 얻을 수 있죠. 언론 검열이나 국민 저항권 행사 차단은 기본 패시브로 가고요.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심각한 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이 쿠데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일단 예전과는 달리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 광화문에 있었던 시민들이 몇천 명 수준으로 있었는데 기각되어서 친이 쿠데타가 실행되었다면 이들을 진압해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을 진압하게 되면 전국에서 친이 쿠데타에 대해 반발하는 시민들이 들불처럼 번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은 우리 힘으로 정부를 갈아치운 사례가 좀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는데 그 상황에서 친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아마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야 했을 겁니다. 전국에서는 시위와 파업이 지속해서 발생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무력 진압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총이라도 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내전 상황으로 돌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눈치도 봐야 했고요. 그리고 군인들의 지적 수준이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높아져서 명령을 따를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단 한국군의 학력 수준을 보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부분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나오고 민주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짓밟으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을 따를까요? 그것도 무고한 시민들을? 글쎄요, 오히려 군인들이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에 합류할 것 같은데요. 중국 천안문 사태 때도 일부 공안이나 군인들이 시위대에 합류했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일부 군인이나 경찰들이 시위에 합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언론 통제가 먹힐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단 옛날과는 다르게 SNS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정보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방송국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정보 교류가 너무나도 잘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보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SNS나 포털 사이트까지 막아버리면 국민의 더 큰 반발에 부딪힐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군 배치도를 보면 전방부대를 싹 다 빼서 지방에다가 부대를 배치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전방부대 방어 능력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주요 부대들을 다 빼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가 왜 실패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이권이 상당히 많은 미국이나 중국이 인정을 안 해줬을 것 같습니다. 쿠데타를 시도해서 정부가 바뀌어버리면 자기들이 피해를 볼 텐데 인정을 해줄 리가 없죠. 외교 전력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고 쿠데타 정부가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미국이나 서방 세력들이 한국에서 쿠데타가 나는 걸 가만히 볼까요? 분명 노발대발하며 엄청난 수준의 경제 제재를 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기정사실화일 텐데 주한미군의 존재가 쿠데타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어쩌면 주한미군이 앞장서서 막아주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고요. 쿠데타 시도 엄청난 양의 외국인 투자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증시를 움직이는 건 외국인이나 기관 세력입니다. 근데 외국인 세력이 갑자기 확 하고 자본을 철수시켜버리면 한국은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을 겁니다. 그냥 경제 자체가 개박살 날 거예요. 그리고 각국에서 이어지는 경제제 조치는 한국의 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각국의 경제 제재, 일부 군인들과 경찰들의 시위대 합류는 쿠데타 세력에 강하게 압박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을 피바다로 만들지
바뀌지 않는 이상 쿠데타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겠죠. 결국 쿠데타는 실패하고말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군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어질 텐데요. 가담했던 사람들부터 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숙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쿠데타 기간 동안 이어진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힘쓰지 않을까 싶어요. 아참, 그리고 쿠데타의 전제 조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간인데 쿠데타까지 시도됐다면 다시 한 번 더 탄핵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파괴하려고 했으니까요. 명백한 탄핵 사유죠. 네, 오늘은 좀 많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에 진짜로 친이 쿠데타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